오픈 기대하겠습니다. 다음 스타는요, 요즘 글로벌 대세 행보로 국내, 해외에서 모두 인정한 그룹이죠. 르세라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파워풀한 무대와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장악한 걸그룹이죠. 네, 지금 흘러나고 있는 미니 2집 안티프라자일은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, 신인 K-POP 걸그룹 역사상 최단 기간으로 빌보드 200 입성에 성공했죠. 정말 멋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르세라핌. 오늘 올블랙 패션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. 네, 르세라핌 포토타임에 임해지고 있는데요.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유로운 모습. 준비된 신인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겠죠? 아, 예쁜 하트 포즈. 팬들의 가슴 속에 꽂힐 것만 같습니다. 자, 르세라핌 멤버들 인터뷰 존으로 이동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. 네, 어서 오세요. 오, 오늘 정말 같은 여자인데도 저마저도 매혹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네, MMA 2022에 오셨어요. 기분이 어떠세요? 네, 일단 MMA 2022에 저희 르세라핌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설렙니다. 네, 우리 채원 씨 진짜 설렘을 가득 표현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안티프라자일로 너무나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큰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. 특히 멤버별로 전부 그 매력이 넘치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끼 넘치는 표정과 특색이 화제인데 카메라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포인트 표정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자, 네. 한꺼번에 네. 하나, 둘, 셋. 아우. 네, 아, 다섯 분 정말 너무 깜찍하고 정말 예쁩니다. 아, 네, 은채 씨까지 지금 귀엽다고 윤지 씨가 은채 씨 같은 멤버를 너무 귀여워하셨어요. 귀여워요. 귀여워. 오늘 이 귀여움과 깜찍함을 담아서 무대 멋지게 준비하셨겠죠? 그럼요. 당연하죠. 네. 어떤 특색으로 저희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? 네. 힌트를 드리자면, 네. 뱀? 딱 그 한마디, 한 단어로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뱀? 네, 뱀이요. 뭔가 몰캉몰캉하고, 네. 웨이브도 많이 나올 것 같은 지금 행동으로도 힌트를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멋진 무대, 르세라핌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